오늘은 부활 제6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오리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원토록 영과 함께. 하여 오늘 미사지향으로 승리사지향입니다. 의료인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 대산림 후원회원 잠비아은인 유튜브 구독자 더블사이버 성당 51개국 교대 김희경 이피제미아 윤강준 베드로 지기선 안나 성모울타리 식구들 김선자 유스티나 양혜경 바울라 자매님이 김태용 베드로의 건강 회복과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윤자 베레나님이 민용준 안드레아의 빠른 쾌유를 위해 유봉준 에스텔님이 김광래 대건 안드레아 영육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인홍 레지나님이 최연미 올림피아의 관절염 회복을 위해 최인홍 레지나님이 김연배 보나의 건강을 위해서 봉헌해 주셨고요. 연미사제안으로 이호범 바나바 신부님, 오영국 사도 요한, 안태영 그레어 코리어님께서 안성문 요셉, 허영숙 대리사, 김일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윤희수 글라라님이 권상수 시아버지 기일을 맞아 영원한 안식을 위해 김수영 로사리아님이 조옥신 마리아, 백서진 스테파노를 위해 심상숙 멜라니아님이 김옥래 우슬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이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었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신비로운 이 예식으로 성자의 부활 축제를 지내며 다시 오시는 그분을 모든 성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울을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존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 것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울의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에 의한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주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홀로 높으시다.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그분이 당신 백성을 위하여 뿔을 높이셨네.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 그분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읽고 또 독서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이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말들과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의 신학생 생활이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학생 때 딱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묵상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뭔가 그전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 그만 이제 시키는 대로 앉아서 하루에 정말 그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50분, 그래서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어지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복음, 다음날 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40분을 앉아 있는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시간들이 저에게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느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때그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근데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한꺼번에 기도하다 보니까 비교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는 기도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느끼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 이제 또 읽고 제 강론을 들으시는 많은 신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보면 누군가는 막 느끼는 게 많아서 고백도 하고 또 정말 우리한테 와서 기쁜 신앙 체험을 또 얘기도 해주는데 아,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체험들을 분명 신학생들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신학교를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적으로 그 감각이 뛰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많이 느낍니다. 영적으로 뛰어난데 나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삶으로 어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대신에 영적으로 좀 둔할 수 있어도 둔하다기보다는 이제 대기만 성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릇이 커서 차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성실함으로 자신의 어떤 그 그릇을 채우고 그것에 이제 넘쳐 흐를 때 기뻐서 더 많이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오심을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내적인 어떤 굳은 믿음이 꼭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을 수도 있고 그분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묵상에 대해서 많은 신부님들이 알려주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세요. 분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파고드는 것보다 흘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복음 묵상을 하겠다 성체조배를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성체조배를 하겠다 하면은 첫 번째로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꼭 한 시간씩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분 그것도 길다 하시는 분들은 5분 그래서 5분에서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
다만 만약에 10분을 정했어요. 근데 9분 50초 이럴 때 일어나면은 다음번에는 10분을 채우지 못합니다. 무조건 10분을 채우세요.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가는 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덜 채우면은 나중에 그 시간을 못 채워버리고 점점점 주는 것을 저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해놓은 시간 딱 채워서 하시고 아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늘리시고 또 이렇게 늘리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묵상할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매일 미사 피셔서 그날 복음이나 다음날 복음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많이 읽으세요. 아주 많이 읽다 보면은 나한테 딱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 기도 다 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내가 왜 마음에 와닿았는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 굳이 답을 찾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분께서 주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정해놓은 시간 안에 머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정말로 내적으로 좋다라는 어떤 그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어떤 기쁜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을 여러 번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 그거 좋았어 라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하기 이전에 여러 번 그 했던 기도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꼭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신학교 안에서 정리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혹시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내용을 한번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쪼록 신앙생활 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며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안의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신령성체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같아 하나이다.
경험하다 차서 주님 경배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